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이 설날이죠. 맛있는 떡국 드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희소식이 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희가 화초나 아니면 다육이나 난이나 이런 식물들을 집에 들여왔을 때 처음에 하원이나 농원에서 들여왔을 때는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이쁘고 굉장히 싱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뭐 한 달 정도만 지나도 식물이 자꾸 죽거나 아니면 시들거나 집에 오면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잘 키우시는 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아우 왜 우리 집에 오면 화초가 죽지?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 90%는 화초가 안 된다고. 식물 키우기가 아우 너무 무섭고 두려워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번에 저도 이웃님이 소개해 주신 아주 신약을 발견했답니다. 일본에서 발명한 한약 생약 제제인데요. 요거를 식물에다가 화초나 뭐 다육이도 괜찮고요. 난뭐 이런 데다가 500대 1로 타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면 활력이 되살아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죽어가는 난 같은 것도 200대 1로 두세 시간씩 물에 담궈 놓으면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약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요. 이웃님께서는 뭐 약국 같은 데서 사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사려고 사방팔방 약국을 다 뒤져봤어요. 하원도 다 물어봤는데 파는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쿠팡이나 이런 데도 뒤져봤더니 쿠팡에서 이걸 팔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를 구입을 했답니다. 그런데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뭐 7, 8천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22,000원 주고 요거를 구입했답니다. 요 이름이 뭐냐면 하이 아토닉이에요. 아토닉이라고 요게 일본에서 개발한 여기 한문으로 쓰여 있죠. 식물 활력제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이게 신약으로 개발한 아주 좋은 그런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물에 타서 연매 12회 주면 아주 식물이 활력을 되찾고 싱싱해진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시범을 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요 하이 아토닉, 요 아토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뭐 다육이라든지 화초라든지 난이라든지 꽃 같은 데다가 그냥 수시로 연면 12 해주는 분무기로 연면 10, 요 분무기로 연면 12 해줄 시에는요 500대 1로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500ml 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500ml 물에다가 찰숟갈 정도 그러니까 1ml니까요. 여기다가 1ml 정도 타서 찰숟갈에 뭐한 숟가락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타서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분무기에다가 넣어요. 반 정도 들어가네요. 좀 활력을 잃어가는 뭐 모든 식물에 주면은 활력을 더 되살아나게 하겠죠? 이렇게 연면십이 해줘요. 뭐 저면간수 할 시에도 이거를 물을 타서 조금씩 타서 주면 또 활력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살짝살짝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연면십을 해줍니다. 하원이나 농원에서 이런 걸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원이나 농원이 좀 이렇게 활력을 찾는 게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도 하원이나 농원처럼 이거는 다육인데요. 다육이도 뿌리만 안 가고 이렇게 잎에다는 뿌려줘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특히 이제 또 겨울철에는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면 연면 시비 해주면
이게 활력을 되찾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이제 시클라멘인데요. 시클라멘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조금 잎 같은 데가 많이 활력이 떨어졌어요. 이거 좀 한 구입해 온 지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요런 거가 특히 더 많이 효과를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옆에다가 한번 뿌려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클라멘은 지금 물 줄 때가 됐거든요. 물 줄 때 여기 밑에다가 물 줄 때 물에다가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시들지 않고 웬만큼 싱싱한 거는 그냥 500대1로 타서 주시면 되고요. 요거 아까 타놓은 거 요거를 이제 저면간수로, 이거 시클라멘은 저면간수로 주는 용이거든요. 저면간수로 이렇게 이제 물 줄 때가 됐어요. 이렇게 물도 저면간수로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난이에요. 요거는 난은 제가 구입한 지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난이 잘 안 되잖아요. 요것도 이제 뭐 물 같은 거를 자주 주고 하면은 싱싱하긴 한데 뭐 꽃도 잘 안 피고 활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매일 연면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요것도 난도 이렇게 연면시기 매일 해주면 활력을 되찾겠죠? 네, 그리고 잘 자라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요것도 좀 더 활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요거 아리카 야자는 나사에서 또 공기정화 식물 1위를 차지한 거고요. 공기정화도 되고 가습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정말 유용한, 저는 이게 방에 거의 방에다 두고서 이렇게 요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방에 아무래도 가습이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활력을 잃어가지고 잎이 조금씩 이렇게 갈변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이런 활력제로 활력을 주면은 잎이 살아나고 이게 이제 거실에다 두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습기용으로 저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방에다 두면 이렇게 약간 갈변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방에 습기가 없어서 그렇겠죠. 이렇게 매일 한 번씩 뿌려주면 이제 활력을 되찾겠죠.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조금 활력이 줄었거든요. 잘 자라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난이 있어요. 난이 요게 뿌리가 좀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데 거의 막 죽어가요. 요런 거를 한번 활력을 되찾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난 같은 거 살리고 할 때는요 200대1로 타줘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400ml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00대1이니까 여기 400ml니까요 두 숟갈 타주면 되겠죠. 한 숟갈 두 숟갈 이렇게 타줬어요. 요 난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해요. 200대1로 섞은 요 물을 난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담가줍니다. 뿌리를 한 두세 시간 정도? 많이 뭐 장시간 좀 한 다섯 시간 정도 담가놔도 되는데 보통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담가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뿌리에 활력이 생긴다 그래요. 이렇게 저는 오늘 그냥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담가놔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22,000원짜리가 이제 저는 이제 쿠팡 꾸맨들이라는 데서 샀거든요. 요게 22,000원에 500ml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00대1로 희석을 해서 쓰는 거니까 상당히 뭐 한 1년 정도 이상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이 조금 세더라도 요거 하나를 가지고 식물이 죽어나가지 않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은 하나 정도 가정에 갖추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든 식물에 적용이 되는 하이 아토닉이라는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